2월 5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 예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 예민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 예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 예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 예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 예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 예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 예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 예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영광이 예배하는 현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하셨고 인도하셨지요. 2개월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 양육 방식을 아십니까? 새끼를 허공에 떨어뜨렸다가 떨어지면 날개로 업어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하죠. 왜 반복하셨습니까? 새끼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언약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강 들으면 모릅니다. 잘 듣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중개한다는 의미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도해야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무반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또다시 예배합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는 성경 읽기 방송이 있고요. 10시에는 경제 독서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